목표를 네. 멀리 잡으시면 안 되고 딱 아이들에게 목표를 제안하실 때는 딱 보이는 목표, 맞아요. 손에 잡히는 네네. 목표여야 돼요. 그래야 맞아요. 아이들도 힘을 내서 여기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. 중간고사, 네, 그렇죠.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네. 굳이 얘기하자면요. 너무 높으면은요 도전하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적당히 높여야 돼요. 예를 들어서 100점 맞는 게 목표라면 아니 지금 이 문제 가지고는 100점 못 맞을 것 같아. 그러면요. 조금 쉬운 문제, 단계적으로 좀 다른 문제. 그럼 문장도 좀 짧은 문법부터 시작해서 그렇죠. 긴 거로 차차 들어가면 네네. 점점 또 그게 변화가 있으니까 또 도전을 한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그런 칭찬이 필요합니다. 네.